네, 수급시장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LG전자 이야기도 나왔는데, LG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좀 IT 쪽의 종목들은 계속 조금은, 그냥 중립적으로 좀 보는 그런 움직임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수급시장타 삼화콘덴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와 같이 봐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주요 메이저들의 수급은 어떻고,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는 한 3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삼화콘덴서는 5% 이상의 강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넘어야 될 산 여전히 많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주요 매물벽을 한번 크게 좀 통과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여건은 지금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일단 삼화콘덴서의 수급 괜찮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뭐 보험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가 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이 상당히 주요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될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것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화콘덴서는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MLCC 쪽에서의 업황을 전방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가 좋으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MLCC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삼화콘덴서보다 먼저 움직였던 쪽은 삼성전기였죠. 삼성전기가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이 종목은 음봉이 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따라 올라가고 있는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물벽을 돌파하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삼화콘덴서 얘기를 할때 상당히 대만 쪽의 야교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종목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MLCC와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올해의 이런 반전의 흐름들이 실적적인 반전의 흐름들을 눈에 띄게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될 것은 나타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업황의 개선으로 의미하기는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고요. 2020년 내년 1분기 정도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좀 의미 있는 실적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낌이 약간 반도체의 흐름과 비슷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심에는 5G 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G 폰이 계속 출시가 되고 늘어나면은 이 MLCC 쪽의 기대감도 같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5G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MLCC와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와 MLCC 부분은 함께 갈수 있는 부분 이것 같이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전방 산업인 MLCC 산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거기가 완전하게 좀 살아나는 것을 봐야지 삼화콘덴서도 많이 좀더 시장에서 주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의 저점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반기에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증권 에서는 일단은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KB증권에서 2020년 1분기 정도에 삼화콘덴서 실적의 지금 회복의 흐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증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3분기도 그리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상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실적의 흐름들은 내년으로 가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일단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태는 삼화콘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